저번에 용명이 선생님이 조금 더 싼 메뉴, 친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싼 메뉴를 먹어보라고 해서 오늘은 GS가 아니라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네. 거기서 사왔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컵라면 하면 육개장이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육개장 준비했고 이렇게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종류를 보면 숯불갈비 맛, 직화돼지갈비, 더 커진 참치 마요네즈, 매콤김치 볶음밥, 네, 갈비 양념통닭. 맞아요, 그것도 있고. 뭐부터 먹어볼까요? 제일 익숙한 맛이 아무래도 참치 마요. 네, 참치 마요. 네, 참치 마요인데 더 커진 참치 마요를 제일 익숙한 맛이니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은 1,300원이고요. 예? 올랐어요? 예전보다는 좀 비싸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700원일 때 먹었는데 얘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볼까? 얘는 1,000원. 1,000원? 조금씩 다 올랐나 봐요. 다 1,000원이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벗기는 방법 알아요? 가운데 벗기고. 가운데 벗기고. 양쪽 잡아 당기고. 네. 그러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네, 양쪽 맞아요. 한쪽만 먼저 잡아 당겨야 돼요. 네, 한쪽씩 당겨야 돼요. 근데 잡아 당길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힘을 주는 듯 안 주는 듯. 천천히. 천천히 살살. 이렇게 해야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팍 빼면 김이 부서집니다. 맞죠? 맞아요. 김이 중간에 잘려요. 저는 김을 부서뜨리지 않고 아주 빼는 듯 안 빼는 듯 힘을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싹 하면 너무 완벽해요. 네. 그리고 이 삼각김밥이 왜 삼각김밥인지 아세요? 저 봤어요. 뭐예요? 한 면씩 먹으라고. 네. 이렇게 삼각김밥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라고 삼각김밥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념들이 가운데 있고. 맞아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맛을 리뷰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다 예상하는 그 맛. 안에서 뭐 많이 흘렀어요? 많이 내리고 흘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아는 그 맛입니다. 마요네즈가 조금 묽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밥에 좀 간간하게 간이 돼 있어요. 밥에도 간이 돼 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그 맛. 무난한 맛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만 먹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삼각김밥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컵라면. 컵라면도 한 입 먹겠습니다. 와우, 매치기 잘하시네요. 저는 그런 바닥보다요. 네. 종이 바닥이 좋아요. 맞아요.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걸 먹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육개장이 생각나서 생각 없이 사봤는데 스티로폼 안 돼 있는 육개장도 있거든요. 조금 더 그래요? 네, 조금 더 큰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네. 스티로폼이 더 맛있어요. 그걸 왜 그렇지? 느낌 때문인가? 기분 탓인가요? 아무튼 오늘 저는 이거 샀는데 친구들 환경 호르몬을 주의하시려면 종이로 된 용기가 되어 있는 컵라면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역시 이 삼각김밥 먹을 때 목이 좀 막힐 때 라면을 먹으니까 싹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뭘 먹어볼까요? 김치볶음밥. 제일 무난하면서 맛이 약한 친구. 또 아까처럼 힘을 준 듯 안 준 듯 천천히 촥 이렇게 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완벽합니다. 여기 보시면 맞죠? 실패할 확률이 잘
없는데 아 이렇게 잘 뜯었죠 또. 오 전체적으로 양념이 돼 있어요. 어 맞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 밥입니다. 네, 요런,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요런 게 조금 맛이 더 있어요, 맞죠? 또 가운데 뭐 또 들어 있어요? 가운데 베이컨이 있습니다. 오 베이컨. 참치를 먹고 먹어서 그런지 간이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맛있다기보다는 약간 짜다 이런 느낌이 짜다. 조금 있습니다. 지금 먹은 거 두 개만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참치 말고 더 맛있어요. 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편의점에 삼각김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각김밥 먹방인가 라면 먹방인가? 언제까지 드세요? 면이 끝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 진짜 육개장 맛있네요. 그 다음에는 숯불갈비를 먹을까요? 직화 돼지갈비를 먹을까요? 오 자세히 보세요. 나트륨 센 거 나중에 드세요. 그런 게 여기 있나? 앞에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숯불갈비 나트륨 18. 18. 나 여기 직화 돼지갈비 25. 어, 네 그러면 숯불 먼저 먹어요. 네. 용용이 쌤 생각보다 이런 거 잘하시네요. 네. 와, 저는 생각보다 건강을 챙긴답니다. 네. 백년 사신 이유가 다 있어요, 맞죠? 네, 네. 건강을 잘 챙겼기 때문에 백년을 산 거다. 네, 네. 타고난 것도 있어요. 용의 평균 수명은 300년. 하실 거면 20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어, 맞아요. 와, 좋겠다. 아!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 아 이럴 수가. 제가 실패 안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 위쪽으로 쫙 깔려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지금 세 개째 먹었잖아요. 네. 세 개 중에는 얘가 1등이에요. 오. 네,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짜지 않고요. 밥이 흰밥이라서 흰밥이랑 잘 어울려지고 그렇습니다. 너 혹시 삼각김밥에 잡곡밥 있는 거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특이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방금 먹은 게 숯불갈비. 숯불갈비. 네, 맛있습니다. 이제 라면은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한 젓가락입니다. 와, 한 방에 먹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나트륨이 높았던 이유는 밥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먹어보겠습니다. 잘 드시네요, 모서리 씨. 한 모서리씩 맞죠? 네. 아무래도 밥에 간이 되어 있는 건 조금 짠 맛이 있습니다. 좀 짠구나. 네, 나트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그렇겠죠. 맛은 있는데 저는 아깝게 나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숯불갈비가 1등. 맞습니다. 근데 급한 대장을 남겨놨죠. 네. 제일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이상하는 맛? 맞습니다. 라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입안 가득 삼각김밥을 넣고 라면 콩물로 다 이렇게 적셔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라면 콩물이 제일 짠데 맞죠? 맞아요. 지금 나트륨 얘도 나트륨이 높아요. 25인데 비슷하네요.
네, 밥이 간이 안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까보겠습니다. 아, 밥에 간이 되어 있어요. 아, 간이 되어 있어요? 나트륨이 높은,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겠다. 만약에 밥에 간이 되어 있는 걸 먹고 싶지 않으면 나트륨 20L로 사 드시면 될 것 같고. 진짜요? 네. 밥에 간이 되어 있는 걸 드시고 싶으면 나트륨 20 이상. 지금 간이 되어 있는 애들은 다 25였죠. 그걸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꿀팁이네요. 네. 뭔가 비슷해요? 양념치킨 아니었어요? 내가 먹은 거? 맞아요. 갈비 양념치킨. 근데 웬 찜닭이? 찜닭이요? 갑자기 분위기 찜닭. 갑분찜? 뭐지 이거? 숯불, 그러니까 양념통닭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봐요. 생긴 것만 봐도. 맞죠? 찜닭이 들어있는 것 같죠? 네. 왜 이러지? 잘 안 보이지만. 별로예요. 별로예요? 숯불갈비가 최고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1등은 라면. 잠시만요. 라면 좀 남아서 밥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용영이 쌤이 잡곡밥 이야기해서 잡곡밥을 가지고 왔어요. 잡곡밥이요? 네. 라면 국물이 이렇게 조금 남아가지고 말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라면 먹방 아니에요? 오늘 육개장 먹방인 걸로. 육개장에 삼각김밥을 곁들인 먹방. 삼각김밥 먹방인 척 해놓고 육개장 먹방하는 이렇게. 비주얼은 그렇게 썩 예쁘진 않네요. 저는요? 네. 국물이 위에 좀 더 펴있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너무 밥이 많으면 별로예요? 네. 지금 넣은 거에 밥을 반점만 넣어야 돼요. 그랬어야 되는데 뭐 그냥 무턱대고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국물을 후루룩 해야 되는데 지금 밥이 국물을 다 먹어버렸죠? 맛있습니다. 없어요? 네? 없네요 벌써? 네. 꼭꼭 씹어야 돼요. 저는 그 말을 돌 지나고부터 계속 들었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 삼각김밥 다섯 개랑 라면이랑 라면에 밥까지. 밥 가져왔어요? 순삭 됐어요, 순삭. 밥 어디 있어요? 순삭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삭제. 와, 역시 용유쌤 인싸. 자, 오늘 먹방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용유쌤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용. 빠이용.